느끼면서 명절 물론 저는 요리를 안 하, 왜냐면 저는 여기 살지 않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. 아 잠깐 이거 아닌 것 같아. 짠 한번 할까? 너무 많이? Yeah, this face is so sucked. 갑자기 가구 배치를 바꿨어요. 갑자기 우리 강아지 괜찮니? 내가 꾸몄던 벽들도 다 옮겨야 돼요. 어! 하나 또 여러분, 저 지금 열심히 찍었는데 이걸 못 보고 찍었어요. 이게 2배속 촬영이거든요. 그래서 음성이 녹음이 안 돼요. 난 그동안 한 3분 동안, 4분 동안 열심히 저한테 떠들었어. 다시 찍어야 돼요, 진짜. 아. 짠! 이게 뭐야? 자, 이렇게 해서 저의 방 치우기 얼떨결에 얼떨결에 방 꾸미기가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. 자세한 룸투어는 제가 약간 허언증 같은데 제가 그때 예전에 작년에 룸 메이크오버 영상 올리고도 룸투어 영상 올린다 그랬는데 그때 안 올렸거든요. 근데 뭐가 없는데 되게 뭐가 없어요. 뭐 화장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막 설마 저희 집이 약간 작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하우스투어나 룸투어 하우스투어를 해도 어차피 남의 방 찍어서 올리는 게 아무래도 그렇게 막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뭐 하우스투어를 해봤자 그냥 거실, 부엌, 뭐 제 방 이렇게 되겠네요. 계단.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니야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, 좀 잘한다 이제.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약간 약한 사람 말하는 거.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.